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전남대학교 정문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작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어떤 뜻입니까? 예, 전남대 정문인데요. 80년 5월 18일 계엄군들이 여기에 진주를 하면서 학생들을 폭력으로 몰아서 여기가 5.18 사적지 제1호입니다. 아, 이 사진은 저희 그 시골집을 연상시키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겨운 사진인데 우리 담벼락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그 메인 주제하고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기는 윤상원 열사의 생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해파제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전시관입니다. 홍보관. 지금 여기에 가면은 두 분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부모님이 뭐 살고 계신다든지 그러진 않으신가요? 지금 부모님이 어머님 한 분이 살고 계시고요. 항상 문은 대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볼수 있게끔. 지금도 살고 있다 그거죠요? 예. 이 작품은 5.18 작품 같은 느낌이 사실 들진 않거든요. 얼핏 보니까 가수 조각경 씨를 닮은 느낌도 나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진을 촬영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여기는 시민아파트에서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또는 시민아파트가 개발로 사라지게 된 위기에 있어서 이게 퍼포먼스 된 거고요. 윤상원 열사와 조각경이 닮았다는 분이 지금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윤상원 열사 일기를 보면 1967년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는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신부님들이 계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코디언 연주에 청음이 울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다는 일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과 윤상원 열사의 그림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여러 사진 있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사진으로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5.18 기념공원 같은데요. 화각이 약간 이게 밑에서 지금 잡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좀 약간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무슨 나무죠? 이 나무는 5월을 상징하는 입함나무입니다. 입함나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꽃이 쌀 모양입니다. 쌀 모양에다가 그러면 쌀이과 5.18과 어떤 관계냐 그러면 5월의 상징은 또 주먹밥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연상케 했다 해서 5월의 나무라고 이렇게 입함나무입니다. 굉장히 또 뜻깊은 나무네, 이 나무도요. 이렇게 의미를 갖고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한 그 감흥이 또 받아들인 것도 좀 다를 겁니다. 예, 우리 작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이 입함나무가 그냥 가로수로만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도청인가요? 전남 도청인데요. 저희가 대학교 때만 해도 이 도청을 자주 봤었는데 어느 순간은 제 시야에서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쪽에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또이 사진을 보니까 저 대학교 다닐 때또 새록새록한 그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도청하셨나요? 제가 지금 윤상원 열사의 사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에 메인 사진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윤상원 열사가 80년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여기 민원실 2층에서 복부에 총을 맞고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인 거고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옆에 누룽나무나 소나무 그 당시에 그대로 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나 누룽나무는 지금도 그 역사 현장을 가장 가깝게 지켜보고 있는 의미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광천동 시민 아파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 사진하고 윤상훈 열사하고는 전혀 저는 매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 사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사진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윤상훈 열사가 여기서 생활하셨고 79년부터 들풀 야학을 하면서 방학들과 학생들의 많은 것을 조류하고 또 마지막에는 광천 시민학교 4동의 교리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로도 사용했던 장소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 기차와 소나무는 아니고 기차와 뭐 유채밭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사진을 보니까 눈이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가을 그 봄을 상징하는 유채가 또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사진은 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윤상훈 열사의 생가가 있는 천둥마을 앞 논입니다. 논밭에 지금 유채와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인데 이것은 1963년 윤상훈 열사의 일기에 보면은 농번기 시절에 여기에 임곡에 오셔서 하루 쉬었다가 강주로 가는데 강주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고 고향이 그립다는 내용이 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와 매치시켜서 이 사진을 촬영했고 또 뒤에 보는 용진산도 또한 이게 광산의 아주 명산 중에 한 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을에서 보는 풍광이 아주 아름답죠. 여기는 제가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뭐 체험하는 공간인가요 지금? 예, 여기는 장소가 5.18 민주광장입니다. 옛 전남도청에 있는 분수대와 있는 전남도청의 민주광장인데 이곳 역사적인 장소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탑은 5시 18분이면 매일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5시 18분에 울리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 하고 계신 분들을 모습과 윤상훈 열사 그림과 시계탑을 연관시켜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도 80년 5월 광주에 있었는데 산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함께 오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시회를 둘러보았는데요. 저는 그 5.18 때 6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전시회를 통해서 또 많은 걸 알게 됐고요.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 재밌게 열심히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 한 잔. 무슨 목이야? 한 잔.